비주얼 커플로 화제가 됐던 고혜선 씨와 안지현 씨가 파경 위기를 맞았다는 기사가 나와서 깜짝 놀란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예쁘게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던 이 안구 커플의 결혼 생활이 위기를 맞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계기가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구혜선 씨의 SNS 때문이라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예. 지난 18일 새벽이죠. 구혜선 씨가 SNS에 사랑의 구혜선이라고 적힌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는데요. 달콤한 사진과 달리 내용 아주 충격적인 폭로글이었습니다. 바로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저는 가정을 지키려 합니다. 다음 주에 남편 측으로부터 보도기사를 낸다고 하여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진실되기를 바라며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송상에서 봤을 때는 두 분의 그 사랑이 네. 정말 굉장히 알콩달콩 잘 지켜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 소식 듣고 굉장히 뜬금없고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네. 먼저 얼짱 출신 배우 구혜선 씨 그리고 모델 출신 배우 안재현 씨가 2015년 4월에 K채널 드라마죠. 블러드라는 작품에서 남녀 주인공으로 만나서 세상 연상연하 커플이 됐다라는 소식 그리고 이후에 두 사람을 굉장히 잘 만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도 대중이 굉장히 기뻐하며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후에 2016년 5월에 두 사람은 결혼을 해서 올해로 3년이 간 넘은 부부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워낙 비주얼이 출중하다 보니까 이제 안구가 정화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또 두 사람의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안구 커플로 불렀었거든요. 사실은 안지현 씨하고 저하고 영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 패셔망. 예, 예. 이게 이제 안지현 씨가 데뷔 때 이제 했던 영화였는데 굉장히 착해요. 굉장히 착하고 막 이렇게 스타 되고 싶진 않아요. 이러면서 그냥 가정 빨리 뭐 이쁜 사람 만나면 저는 장가도 일찍 가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안지현 씨가 그 자동차 트렁크에 꽃을 가득 싣고 프로포즈하는 그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네. 사랑꾼 이미지가 정말 내려박혔었는데 네. 이쁘다. 잘 나와? 기념품 찍어? 근데 이제 안재현 씨가 프로포즈를 할 때 준비했던 꽃이 굉장히 특별했어요. 보통은 뭐 좀 화려한 장미나 튤립 같은 거로 좀 프로포즈를 많이 하는데 당시에 냉이꽃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냉이꽃이요? 네. 요리를 이제 많이 하니까 이제 냉이를 많이 써봤지만 냉이꽃을 본 적은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어떻게 생긴 꽃이요? 특별한 뭐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꽃말이 되게 예뻐요. 이 냉이꽃 꽃말이 봄 색시 당신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봄에 결혼을 했었거든요. 근데 구혜선 씨가 이제 굉장히 백옥 같잖아요. 근데 이 5월의 신부인 구혜선 씨한테 아주 잘 어울리는 꽃이었던 거죠.